구스타프 쿠르베는 19세기 프랑스에서 사실주의를 대표하는 화가입니다. 사실주의란 눈앞에 보이는 것을 사진처럼 똑같이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현실을 가감없이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쿠르베는 사실주의의 선구자로서 당대의 현실과 보통 사람들의 일상, 고단한 노동 등을 어떤 과장도 축소도 없이 보이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렸습니다. 현실을 사실 그대로 그린다는 것에는 사회 비판적인 의도가 숨어있기 마련입니다. 쿠르베의 사실적인 작품을 당시 부르주아 계층이나 대부분의 비평가들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작품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던 쿠르베는 화가의 작업실 작품을 통해 자신의 사실주의 철학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 담아냈습니다. 화가의 작업실은 단지 그림만 그리는 공간이 아니라 여러 화가들이 모여 예술적인 토론을 하고 현실의 문제를 치열하게 고민하던 장소였습니다. 쿠르베는 그런 자신의 작업실을 그려 화가로서 7년 동안 고민해온 사실주의자로서의 성찰과 시대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표현했습니다. 이 작품은 총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림의 가운데 커다란 캔버스 앞에 앉아있는 인물은 쿠르베 자신입니다. 쿠르베는 자신의 고향 프랑슈콩테의 풍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쿠르베 옆에는 누드의 여자가 서 있는데 아름답거나 이상적이지 않고 굉장히 현실적으로 그려졌습니다. 이는 진실을 그린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쿠르베의 그림을 바라보고 있는 꼬마 아이는 맑고 순수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쿠르베가 사실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쿠르베 양옆에는 서로 다른 분위기를 지닌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림 오른쪽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쿠르베를 지지하는 지식인들입니다. 가장 오른쪽에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은 시인 보들레르이고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은 사실주의 문학을 창시한 소설가 샹플레르입니다. 구석에서 갈색 옷을 입고 팔짱을 낀 채 서있는 남자는 쿠르베를 후원한 예술품 수집가 브리아스입니다. 그 옆에 서있는 수염이 덥수룩한 남자는 무정부주의자로서 쿠르베를 사회주의 사상으로 이끈 푸르동입니다. 그 외에 부유한 부르주아 계층 등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쿠르베를 향해 있으면서 그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면 그림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쿠르베에게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울하고 지쳐 보입니다. 하지만 쿠르베는 이들을 바라봅니다. 이들은 쿠르베가 현실을 담아내기 위한 소재였던 성직자, 상인, 사냥꾼, 노동자, 실업자, 거지 등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냥개를 옆에 두고 앉아있는 남자는 당시 황제였던 나폴레옹 3세를 모델로 했습니다. 쿠르베는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황제로 즉위한 나폴레옹 3세를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시민 계급을 위협하는 사냥꾼 이미지로 나폴레옹 3세의 얼굴을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사냥꾼 주위에 버려진 기타와 커다란 모자는 사실주의 이전의 지배적인 예술 양식이었던 낭만주의의 몰락을 가리킵니다. 쿠르베는 인간의 격정적인 감정을 상상력을 더해서 주관적으로 표현한 낭만주의 예술에 반감이 있었고 그래서 현실을 현실 그대로 표현한 사실주의 작품을 그렸습니다. 캔버스 바로 뒤쪽에는 누드의 남자 모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십자가에 매달린 듯한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축 처진 모습에서 죽음 혹은 허망한 삶이 느껴집니다. 쿠르베는 이 작품을 그리고 나서 샹플레리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왼쪽에 있는 이들은 죽음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오른쪽에 있는 이들은 생명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쿠르베는 이들 사이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예술이 두 계층 간의 갈등을 봉합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해답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가 그리고 있는 자연입니다. 양분된 사회를 화해시키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산업이나 정치가 아니라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